꽃가위로 다시 태어난 꽃미남 신혜성 씨, 그의 이유 있는 변신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신혜성 씨, 스타일을 꼼꼼히 체크하고 촬영 한창이었는데요. 조금은 반항적인 눈빛 그리고 섹시한 포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. 복장이 예전에 봤던 복장이라도 많이 틀리신데 지금 저거 바깥이 배회하기엔 좀 힘든 복장이고요. 효리 씨가 네. 팬미니처로 해가지고 남자를 10분 만에 유혹한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됐어요. 혜성 씨가 네. 여자분을 어떤 공략이 있다면?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진짜 단 한 순간이잖아요. 단 1초? 단 1초? 여자 모델분이 한 분 계신데 네, 같이 찍는 파트너가 있어요. 굉장히 당차고 예쁘시고 좋은 것 같아요. 신혜성 씨의 파트너는 신인 모델 이유미 씨인데요. 단 1초 만에 자연스러운 커플 포즈를 연출해 신혜성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첫인상은 어떠셨는지? 되게 잘생기셨어요.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자 파트너랑 하시잖아요. 그간 6년간의 서러움이 다 날아가는 순간이고요.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잖아요. 혹시 신혜성 씨는 연기나 이런 거 하고 싶다는 욕심 안 되고? 가끔. 오빠 한 적 있어요. 한 적은 있긴 있는데 연기라고 나올 수 없죠. 근데 자료그림 나가겠습니다. 안 돼요. 나 못 나갈지 안단 말이야. 네, 신혜성 씨가 예감했던 처음... 바로 그 장면 섹시한 TV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. 건방진 꽃미남 연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. 다시 커플 촬영이 시작되고 처음 만났지만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. 그런데 속마음은 정돈된 것 같지요? 그래도 촬영이 임할 때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. 무드 촬영도 도전했다고 들었는데 호텔 방 안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쳐서 침대에서 그러니까 엎드리고 허리까지 정도만 이렇게 그 이불을 덮고 세미 누드 정도겠죠? 설마 이건 아니죠? 그 얼마 전에 무슨 김혜수 씨가 뭐 100억을 줘도 안 벗어 뭐 이런 기사 봤는데 100억 주면 할래요. 2004년이 새로 시작됐어요. 여러분들 그 올해 초 그 세우신 계획들 모두 다 이루어주시길 바라고요. CF랑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